아들을 품고 사는 아버지,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고.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도 여러 종류예요. 사람 천 명이면 천 명 다 다른 경우인데, 진의 경우는 염색체에 문제가 있었어요. 2번, 22번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달렸는데 22번에 붙어 있는 조그만 그 염색체 일부가 손실이 됐어요. 좀 시신경이 조금 약하거나 또는 몸 동작이 약간 어눌하거나,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, 그 다음에 또 계산,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. 의학이 암만 발전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고, 다만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20수년 전에 의사의 말씀이었어요. 치유될 수 없는 장애,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아버지의 죄책감. 다 같은 처질 거예요. 근데 이런 장애, 발달 장애든 무슨 장애든 간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처음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,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주로 충격이죠. 주로 충격을 받고, 그 다음에 왜 내가, 하필이면 왜 우리 아이가, 뭐 이런 어떤 게 운명론적인 이런 자괴감에 굉장히 시달리게 돼요. 그래서 심지어는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굉장히 일정 기간 굉장히 그런 걸 겪게 됩니다. 근데 그런 걸 겪고 나면은 차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지난 30년간 키우면서 많은 부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지. 아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, 사실 남들에 대한 배려를 또 배우고, 자식이 사실은 선생이죠. 그렇게 아들로 인해